안녕하세요, 그냥바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리스보노의 UMB48V 팬텀 파워입니다. 이 아리스보노의 팬텀 파워는 기존에 있던 제품들보다 한 가지 기능이 추가됐는데요. 바로 내장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쓰다가 야외에서 필요할 때, 야외 버스킹을 할 때 내장 배터리로 9시간에서 1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보조 배터리로도 전원 공급을 할 수 있어 그 효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야외에서 개인이 버스킹을 할 때도 팬텀 파워에 걱정을 덜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AKG 콘덴서 마이크로 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는 팬텀 파워가 필요한 마이크입니다. 지금 이 아리스보노의 48V 팬텀 파워를 연결하였습니다. 배터리로 구동 중이고요. 자, 여기서 인풋을 마이크를 꼽고 아웃풋에 앰프를 꼽아주면 됩니다. 이 팬텀 파워의 크기는 손바닥만 해서 크기도 매우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기능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슈어 마이크가 있는데요. 이런 컨덴서 마이크는 대부분이 팬텀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꼽는 이 긴 샷건 마이크도 팬텀 파워 48V가 대부분 필요합니다. 이 팬텀 파워가 필요 없는 제품들이 간혹 있긴 한데, 그리고 그 외에 건전지나 카메라에서 전원을 공급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또 제가 들고 있는 슈어 SM58이나 슈어 베타 58A 그리고 제나이저 E835 같은 다이나믹 마이크들은 대부분 전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앰프에 바로 꽂으면 소리가 나는데요. 그렇지 않은 모델도 있습니다. 슈어 베타 87A 같은 경우는 팬텀 파워가 필요합니다. 팬텀 파워가 없으면 소리가 작동이 안 됩니다. 네, 지금은 이 슈어 마이크가 팬텀 파워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이렉트로 꼽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앰프랑 다이렉트로 꼽아 보겠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에 전원이 안 들어가서 소리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다시 팬텀 파워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웃풋은 팬텀 파워에서 앰프로 소리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팬텀 파워에서 콘덴서 마이크로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전원을 키면 팬텀 파워 연결했습니다. 네, 소리가 잘 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질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밤새겠어.